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1강에서 만났죠? 이번엔 2강. 2강에서는 우리 태권도의 기본 서기와 기본 손 동작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선생님, 우리 가위바위보 한번 해볼까요? 가위바위보! 아, 제가 졌어요. 하지만 우리 선생님의 주먹, 손을 한번 볼까요? 태권도에도 주먹 쥐는 자세가 따로 있어요. 손바닥 쫙 펴볼게요. 그 다음에 손가락을 다 닫아줍니다. 그리고 엄지만 떼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한 마디, 두 마디. 자, 엄지가 남았죠?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가운데 손가락으로 붙여줄게요. 좋아요. 우리 한번 다시 해볼게요. 쫙! 그 다음에 닫아줍니다. 엄지만 떼주고. 자, 하나, 둘, 셋! 좋아요. 우리 한 번에 해볼게요. 자, 하나. 좋아요. 둘. 마지막. 셋. 주먹 쥔 손을 우리 허리에 붙여볼게요. 좋아요. 우리 발은 이쁘게 모아줄게요. 이 자세를 모아서기라고 해요. 모아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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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발을 한 칸 떼서 나란히 서볼게요. 자세를 나란히 서기라고 해요. 나란히 서기. 나란히 서기. 나란히 서기에서 한 발 반을 나가서 우리 어깨 넓이로 다리를 벌려줄게요. 자세에서 의자에 앉는 것처럼 조금씩 내려가 볼게요. 이 자세를 주춤서기라고 해요. 주춤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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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춤서기 상태에서 우리 팔꿈치를 앞으로 밀어볼게요. 그 다음에 왼손은 180도 돌려서 앞으로, 오른손은 집어넣어서. 자, 지르기예요. 지르기. 지르기. 좋아요. 반대손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엔 팔꿈치 들어가고 팔을 내밀어줍니다. 이번엔 오른손을 180도 돌려, 그리고 왼손을 다시 들어갈게요. 지르기. 지르기. 하나. 둘. 셋. 좋아요. 자, 이번엔 두 번 지르기. 두 번 지를 땐 태권이라고 기합을 넣어줄게요. 하나. 둘. 좋아요. 이번엔 세 번 지르기. 태권도를 넣어서 구령 맞춰서 해볼게요. 하나. 태권도. 둘. 태권도. 우리 모아서기 배웠죠? 자, 모아서기 형태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멈춰. 여러분, 바로 이 서기가 앞서기예요. 앞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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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앞서기에서 우리 뒷굽이로 한번 가볼게요. 뒷굽이는 한 발, 그리고 뒷발을 틀어줄게요. 좋아요. 자, 이렇게 90도를 만들어서 이번에 또 앉아줄게요. 자, 앉아주세요. 좋아요. 이번엔 앉았을 때 뒤에 중심이 있어야 돼요. 앞에는 이렇게 떼줄 수 있을 만큼. 좋아요. 자, 뒷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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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엔 앞굽이 반칸. 뒤에 발을 틀어줄게요. 뒤에 발은 쫙 핀 상태에서 앞을 구부려줍니다. 좋아요. 이 상태를 앞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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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굽이 동작에서 아주 중요한 기초 손 동작 들어갈게요. 왼손 어깨 위로 오른손 쭉 뻗어주면서 아래 막기 들어갈게요. 아. 아. 레. 레. 막. 막. 끼. 끼. 반대쪽. 아.
네. 네. 막. 막. 끼. 끼. 우리 한 번에 아래 막기 해볼게요. 아래 막기. 아래 막기. 아래 막기. 아래 막기. 아래 막기. 아래 막기. 자, 이번에는 막은 손. 하나. 자, 손등이 얼굴을 보고 있어야 돼요. 안 돼요. 손등이 얼굴을 보고 있어야 돼요. 이번에는 질러주고 몸통. 몸통. 막. 막. 기. 기. 몸통. 몸통. 막. 막. 기. 기. 한 번에 해볼게요. 몸통. 몸통. 막기. 막기. 몸통. 몸통. 막기. 막기. 몸통. 몸통. 막기. 막기. 이번엔 얼굴을 막아볼 거예요. 자, 막은 손 어깨 위로. 자, 허리에 있는 손 반대쪽 허리로. 얼. 얼. 굴. 굴. 막. 막. 기. 기. 올려져 있는 손은 어깨 위로. 허리에 있는 손은 반대쪽 허리로. 다시. 얼. 얼. 굴. 굴. 막. 막. 기. 기. 한 번에 해볼게요. 얼굴 막기. 얼굴 막기. 얼굴 막기. 얼굴 막기. 여러분, 안녕! 이번 시간에는 발차기를 한번 배워볼 거예요. 발차기에는 크게 세 가지로 틈새 발차기, 10번 발차기, 겨루기 발차기까지 크게 세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겨루기 발차기를 배워볼 건데요. 겨루기 발차기는 실전 발차기로 실생활에 가장 유용한 발차기입니다. 자세를 잡을 때 기압을 동시에 넣어줄 거예요. 얼! 태권도에서 기본이 되는 앞차기를 먼저 배워보도록 할게요. 태권도 앞차기를 구분 동작으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준비 자세에서 무릎을 먼저 들어줍니다. 무릎을 들었을 때 상체를 뒤로 숙이지 않고 곧게 펴줍니다. 이 상태에서 무릎을 펴서 목표물을 맞춰줍니다. 한 번 더 구분 동작으로 배워볼게요. 하나, 둘. 아! 이번에는 앞차기 얼굴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앞차기 얼굴은 몸통을 찬 것과 같이 먼저 무릎을 들어줍니다. 이때 얼굴을 찰 때는 무릎을 조금 더 높이 들어준 상태에서 발을 뻗어줍니다. 아! 한 번 더 구분 동작으로 배워볼게요. 하나, 둘. 아! 잠깐! 앞차기 얼굴을 찰 때에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얼굴을 찰 때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도록 합니다. 고개를 숙이게 되면 자신의 무릎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는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이번에는 가장 많이 쓰이는 돌려차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려차기는 앞차기를 배운 것과 같이 무릎을 들어준 뒤 허리를 틀어주는 동작이 추가되는데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동작으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무릎을 높이 들어줍니다. 하나, 둘 하면 뒷발을 180도 틀어준 뒤 무릎을 옆으로 눕혀줍니다. 둘. 이 상태에서 무릎을 뻗어서 차줍니다. 셋. 이번에는 한 번에 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먼저 구분 동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번에는 한 번에 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이렇게 태권도에서 앞차기와 가장 많이 쓰이는 돌려차기를 배워보았는데요. 앞서 배운 기본 동작들과 발차기들을 토대로 격파를 하는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격파를 보여드리기에 앞서 송판 잡는 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손바닥을 송판 끝에 붙여주고 네 손가락을 접은 뒤 엄지를 옆으로 붙여줍니다. 쉽죠? 송판 잡는 법을 배워보았으니 이제 격파를 보여드려야겠죠? 주먹을 통한 격파를 할 때에는 송판을 잡고 앞으로 쭉 뻗어준 뒤 상대방을 향해 쭉 뻗어준 뒤 살짝 눕혀줍니다. 주먹을 사용해서 격파를 할 때는 앞면이 아닌 아랫면을 이용해서 하나, 둘, 셋 하면서 깨줍니다. 셋 할 때 기압을 아! 놓고 깨워줍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해결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제가 코로나19를 한번 격파해 보겠습니다. 아자! 주먹을 통한 격파를 해보았으니 이번에는 발차기를 통한 격파를 해볼게요. 발차기를 통한 격파는 앞차기를 쳐볼 건데요. 앞차기를 찰 때에는 송판을 잡은 뒤 쭉 뻗어주고 90도로 눕혀줍니다. 아까 배운 앞차기 격파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차기가 아닌 돌려차기를 통한 격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려차기는 앞차기처럼 쭉 잡아서 눕혀준 뒤 45도를 기울여줍니다. 아까 배운 돌려차기 발차기 격파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먹 지르기와 발차기를 배워보았는데요. 앞서 배운 주먹 지르기와 발차기로 절대 친구들에게 장난치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합니다. 태권도는 친구를 위협하는 무술이 아닌 자신을 지키는 무술이기 때문이죠. 다음 시간에는 태권 체조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